다 틀리네. 그다음에 정말 잘 풀리겠어요. 빨간 건 빨간 것대로 묶습니다. 정말 풀기 쉽게 틀리네. 아니 아니요. 예. 묶습니다. 아니 플라스틱 그 이렇게 하고 언제 예. 다 묶어요? 잡아당겨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게 같이 모이면서 오. 안 되잖아. 내가 볼 때 타이트네. 원랜드. 자 노래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잼보리 잼보리 잼보리. 마지막으로 제가 예. 마지막으로 제가 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뭘 정리해요? 이상하게 기대가 되네. 뭐 정리하신다고요? 이거는 항상 끈은 어떻게 묶을지 알면 안 돼요. 항상 여러 개 묶게 돼요. 봐보세요. 저는 정확하게 결혼 시간 때 정확히 배운 겁니다. 이 가운데를 빨간 거를 같이 이렇게 잡고 안으로 넣어주세요. 우와. 예? 신선해. 신선해. 예. 빨간 걸 잡고 예, 예 그렇게 안으로 넣어서 예, 위험 상황 있을 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넣어서 다시 돌려요. 예. 어떻게 돌려?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위험 상황인데 그렇게 시간 끌 시간이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걸 빨리 해야죠 이제. 예. 그거 묶는 거 기다려서 뒷사람이 떠다 부리겠다. 이 안쪽으로 이제 다시 이 안쪽으로 조용했다, 야, 다시 안쪽으로 이리 나오게. 아니 불 타고 있는데 지금 몇 분째야. 보이죠? 지금 너만 남았어. 다 탔어 지금. 지금 다 타고 너만 남았어. 이제 그냥 걸어와도 되는 돼 이제. 아 근데 저, 굉장히 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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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신선하고 괜찮은데. 아니 땡겨보라니까. 땡겨보라고. 아니 뭘 땡겨요. 땡겨봐. 아니 땡겨봐. 웃기만 하면 되지. 이거 뭐야. 아 빨리 아니 잘못 꼈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바꾸고 가야지. 바꾸고 가야지. 아니 알고 마실라 하니까 얘. 세게 주세요. 자, 세게. 한번 주세요. 예 제대로 주세요. 제가 안 것 같아요. 나 이게 하는 것 같아 이거. 알겠고. 난 아주 잘 들려요. 정답 화면을 그래? 보면은 봅시다.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정답 화면 보여주세요. 위기 탈출 넘버원. 불이 난 고층 건물에서 넘버원이 탈출할 때 사용한 가장 안전한 커튼 매듭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피셔맨 매듭법입니다. 어? 에? 뭐야? 불 속에서 적절한 탈출 도구가 없을 때 커튼을 로프 대용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커튼 전원을 찢어 거예요? 서로 묶을 때 피셔맨 매듭법을 이용하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 야, 이거 배워가야 됩니다. 넘버원이 사용한 피셔맨 매듭법.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쉽게 하는데? 야, 한번 따라해봐야 돼. 빠른데요? 예. 피셔맨 매듭법은 하나 한쪽 천으로 다른 쪽 천을 휘감아 묶습니다. 어 저기까지 제가 아까 맞잖아요. 어, 저도 이렇게 그래, 했었던 거야. 둘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묶습니다. 아, 다른 색으로. 아 이렇게 하면. 셋. 양쪽을 잡아당겨 두 매듭을 맞물리면 완성. 피셔맨 매듭법 잘 기억해 두십시오. 돼요? 네. 어떻게? 사방이 불길에 휩싸인 고층 건물. 커튼을 묶어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기면 이렇게 하는 건가? 가장 일반적인. 두 번 묶는 매듭입니다. 내가 했던 거다. 내가 했던 거. 내가 했던 거예요, 저거. 다 보통 저렇게 해서. 지금 저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 묶은 매듭으로 태권도다, 태권도. 탈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죠. 저게 풀리나요? 과연 풀리지 않을까요? 서서히 내려오는 스턴트맨. 저희가 위에 보호장치를 했죠. 아 풀리나 보다 이거. 어, 위험할 것 같은데. 어 무서워. 오. 불안해 불안해. 이때. 오.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와. 매듭 부분을 잡자 하중에 의해 그대로 풀려버린 것입니다. 아 매듭을 잡고. 그게 안 되네. 탈출 실패. 이번엔 피셔맨 매듭법입니다. 네. 피셔맨 매듭으로 연결한 전원을 내리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피셔맨 매듭.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합니다. 무사히 내려오는 스턴트맨. 탈출 성공. 여기서 잠깐. 피셔맨 매듭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탈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피셔맨 매듭으로 연결된 긴 줄을 공중으로 올리고 이 줄에 실험맨들이 매달려 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한 명. 아, 몇 명까지 매달리는지. 두 명. 오, 다 위험한데요. 세 명. 네 명째 계속 올라가는데. 와, 안 풀려요. 야, 발받침대도 있어준다. 과연 몇 명의 실험맨이 안전하게 매달릴 수 있을까요? 다 올라갈 것 같다. 놀라지 마십시오. 불안해. 무려 일곱 명째. 와, 사람이. 그리고 와. 거기에 한 명 더. 한 명 더.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근데. 성인 남자 8명이 매달려도 끄떡없는 피셔맨 매듭법. 이야, 불안하다. 피셔맨 매듭법은 두 줄을 잇는 연결 매듭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 더 조여지기 때문에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에 천을 묶을 때는 침대 다리 등 단단한 기둥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때 매듭법은 에반스 매듭법. 먼저 고정된 기둥에 천을 돌려감고 한쪽 천으로 서너 번 감습니다. 아, 저렇게 동그랗게 천 두 개를 감네요. 그리고 감긴 천 안으로 천 끝을 넣어 빼낸 후 저 넥타이 매듭이 하는 거네. 빼낸 천 끝을 한 번 묶어주면 완성. 와, 한 번 더 한 번 더 묶는다. 예. 에반스 매듭법은 당기면 당길수록 더 단단하게 기둥을 조여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에반스 매듭법이요? 에반스가 개발한 건가요? 하지만 사람 이름 따로 고정시킨 물체가 빠지거나 쓰러질 수 있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되죠. 위험해요. 반드시 단단한 기둥이나 침대 다리 등에 묶어야 안전합니다. 불이 나서 건물 안에 갇혔을 때는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수건에 물을 적셔 유독가스가 새는 문틈을 막은 후 창문을 열고 크게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여기요! 이때 종이등을 던지면 쉽게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종이를 던지면. 종이를 치셔서. 커튼을 이용해 탈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커튼을 묶을 때는 단단하게 묶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정신만 차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피셔맨 매듭법 최후의 순간에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보셨죠? 종이를 뿌려.